TV의 종이라고 하는데요. 반갑습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번에 조슈아님 통해가지고 1인 시위 챌린지에 지목되게 됐는데, 예. 지목됐을 때의 기분이랑, 이게 챌린지라서 어떻게 보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제가 일생을 통해가지고 대학생 때도 시위를 했지만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선 건 처음이에요. 근데 선거를 속일 수가 있으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또 시작했으니까 다음에 많은 분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해가지고 부정선거를 널리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사님,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어떠셨어요? 많은 사람들 보고 또 어떤 사람 격려도 하고 그러네. 계속 알려야 돼. 아, 네, 박사님. 1인 시위 챌린지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기분이 예. 어떠세요? 새롭죠, 뭐.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1인 시위까지 해야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좀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죠. 왜 그런 거 하니까 저희들이 젊은 날을 보낼 때는 항상 나라가 밝았어요. 힘들었지만 항상 다음은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런 게 없어져서 참 좀 젊은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미디어 A 분한테 권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아, 네. 집사람한테 한번 권할까 생각이. 아, 네. 어쨌든 오늘 1인 시위 챌린지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나라 일은 뭐 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병폐라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 합쳐서 저는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전단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 또 대중연설인 걸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알리고 사실 선거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.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라든지 통념이라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 생업하시면서 학업하시면서 약간의 시간을 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1인 시위 챌린지에 도전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.